일단 보시죠. 5월 간 대학엔 또 말하기를 대학을 볼 적에는 차 축장 이해하야 또 축장 1장, 2장, 3장 이렇게 장을 따라서 이회를 해서 선장 본문 염득하고 우선적으로 여기 장자는 가질 장자예요. 이게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. 우선 본문을 가지고서 염득하고 염득이라는 말도 이 염불한다 할 때 염자지요. 그지요? 이 얘기는 그 마음을 심어서 계속 소리내서 읽는 게 염이에요. 읽다 보면 그 이치를 터득하게 되겠지. 그 염득이에요. 본문을 많이 읽어서 터득을 하고 차, 장, 장구, 레, 해, 본문학. 그 다음으로는 장구를 가지고 본문을 해석을 해보고 우, 장, 홍문, 내, 참, 장구하야 또 홍문을 가지고 장구를 참작해서 이번 게 홍문과 홍문을 가지고 장구를 참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기득이라는 것은 암기해서 글씨를 터득해서 반복 심구하야 반복적으로 그 이치가 왜 그런지를 찾아보고 그것이 그러한지를 탐구해서 대타 협흡하야 그 대학이라는 글이 협흡 협자와 흡자는 이 종이에다가 물을 벗을 때 종이에 물이 스며드는 거 있잖아요. 그렇게 물이 촉촉히 스며드는 거 협흡이에요. 그것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되는 방법이잖아요. 협흡할 때까지 기다려서 기, 축, 단, 효득이어는 이미 그 1단, 2단, 한 단락 한 단락을 따라서 효득 효득이라는 것은 이 효자가 새벽 효자가 아니라 깨우칠 효자예요. 깨우쳐 터득하거든. 각 통간 온심관이라. 그제서 통체적으로 대학 전체를 온심과 온심이라는 말 아시지요? 온심은 온고지신할 때 온자예요. 하나하나 익히고 자세히 살펴서 지나가게 되느니라. 대학 전체 한 권이 다 이해가 될 수 있게 될 거다. 이 구절은 이 대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주자가 이 대학 장구를 만들어서 장구 서문도 짓고 이 장구를 우리가 배우는데 장구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홍문이라 해서 혹이 묻기를 하면서 이 장구 속에 설명이 미진한 것들을 홍문에서 더 자세히 밝혀놨어요. 대학 홍문이 있고 중용 홍문이 있고 논어 홍문이 있고 맹자 홍문이 있어요. 네 가지가 사서 홍문이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대학 홍문은 반드시 읽어봐야 될 글이에요. 그래서 처음에는 경 1장을 쫙 읽고 그 다음에 전 10장까지 쫙 본문을 일단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장구 자기가 풀이한 걸 가지고 본문을 해석을 한번 해보고 그 나머지 이제 홍문을 가지고 또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통독을 쫙 하라 이거지. 그럼 대학 전체가 머릿속에 다 들어와서 실천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.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죠. 우왈 간 대학엔 또 말하기를 대학을 볼 적엔 차 축장 축장 이회하야 그 장구를 따라서 이회해가지고 선장 본문 염득하고 우선적으로 본문을 가지고 염득 암기를 하고 그런 뜻이에요. 차장 장구래 해 본문하고 그 다음에 장구를 가지고 본문을 해독을 해보고 우장 홍문 내 참 장구하야 또 홍문을 가지고 장구를 참작해서 수축 일령 기득하고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기득 기억을 해서
심구하여 반복적으로 찾아보고 연구를 해요. 대타 협흡하여 협흡할 때까지를 기다렸어. 대학이 푹 무젖는다고 표현하더라고요. 물 젖는다, 물 스며든다, 무젖는다, 흡족하게 젖을 때까지 기다렸어. 기, 축단, 효득이어는 이미 단락단락을 따라서 이해를 하거든. 각 통간 운심도 아니라 그제서 통으로 보아서 운심 익히고 이치를 알아나가야 될 것이다.